유튜브 구글 아이디가 해킹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2단계 인증을 통해서 안전하게 아이디를 관리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기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구글 계정 설정 보기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정 보안 강화 오른쪽에 있는데요. 시작하기를 눌러보십시오. 들어가시면 세 번째 2단계 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2단계 인증을 현재 사용 중인데요. 이 2단계 인증이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에 다른 컴퓨터로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요. 제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제 휴대폰 번호로 실시간으로 알림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에 전송된 숫자를 입력해야지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당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보안 문자를 입력하지 못하면 타 컴퓨터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기기에서 어떻게 로그인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상단에 내 기기를 클릭하십니다. 이곳에 가시면 현재 내가 로그인된 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원격으로 로그아웃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기계 아니면 내가 들어가지 않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그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유튜브 계정이 해킹되면 정말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